깔끔한 시원한 맛. 깔끔하긴 한데. 깔끔하긴 한데 국물이 뭔가 매력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. 평범한데 맛이. 돌려봐야겠다.
전자레인지 돌리니까 확실히 면이 잘 퍼졌네. 배추 스프는 마지막에 아 이게 하얗구나. 그래서 우유를 넣는구나. 치즈 향이 나는데 살짝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왠지 섞으면 이런 느낌. 괜찮은데? 맛있는데 이거? 아, 맛있네. 근데 어디서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아. 이거 전자레인지 돌리면 더 훨씬 맛있는 것 같아. 이 맛은 이 면 식감으로 같이 먹어야 되는 건데 훨씬 맛있네요. 치즈 맛이 많이 나네. 근데 그게 느끼하진 않고 국물도 좀 약간 매콤한 편이라 느끼하지 않고 되게 서로 두개 조화가 되게 잘 되는데. 아, 맛있다 이거 진짜. 왜 감칠맛이라고 써져있는지 알겠다. 확 오네. 아까 이 북겁이라면 좀 되게 밍밍했는데 이거 미원은 확실히 확 감칠맛이 확 오네. 난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좋아하지. 아 아직 안 익었네 진짜. 어우, 되게 자극적이야. 되게 자극적인 진짜 미연의 맛. 다시다 미연의 그 초자극적인 그 맛을 확 살려내. 이것이 나. 이것보다는 이것이 나. 라면은 자극적이어야지.
아우 조미료 맛이 진짜 강해. 근데 난 이런 거 좋아하지. 개인적으로 난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, 우유라면. 그 다음에 이거, 그 다음에 이거. 라면은 이래야지. 건강 생각하면 라면 먹겠어. 아, 우유라면은 다시 사서 먹고 싶다. 맛있어.